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김홍일 현 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한 지 불과 닷새 만에 후임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강력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중수부장 시절 당시 중수이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조인과 공직 시절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김 후보자를 소개하며 방통위 독립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그리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월부터 권익위원장으로 있다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지 불과 5일 만에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면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돼야 해 김 후보자는 이달 안에 인사청문회를 치르게 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이희환 해군대령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